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7번. 전방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저는 우회전을 할 거고요. 전방, 앞으로 이렇게 우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빨간불이 신호가 나서 차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근데 우측에 보니까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고 있어요. 길 가장자리 구역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보죠.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해서 우회전을 한다. 안 되죠. 이게 지금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우회전을 하면 보행자를 충격할 수 있게 되죠. 안 되고. 앞차를 따라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한다. 앞차 따라서 순서대로 우회전을 천천히 서행하면서 해야겠죠? 맞는 얘기고요. 교차로 안쪽에 정체되어 있더라도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진입하면 안 되죠. 네, 일단 진입하라고 했네요. 네, 틀렸죠. 진입하게 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입니다. 꼬리물기로 범칙금부가 대상이죠. 전방 우측의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계속 경음기를 울리면서 우회전한다. 경음기를 울리는 거 매너 아니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전방 우측의 자전거 및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우회전을 한다. 안전거리 두고 우회전한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앞차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전방 우측 자전거 및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우회전한다. 2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8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다음 상황이 뭡니까? 나만 갈수 있는 길이고요. 오른쪽에 자전거를 탄 자전거 오고 있고, 뭐 스쿨존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도와 차도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로 자전거가 오고 있는 상황이죠. 보죠. 도로 폭이 넓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그대로 통과한다. 이것도 신속히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대로 통과하는 거 옳은 거 아닙니다.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되죠. 틀렸고. 서행하면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맞죠?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된다고 했죠. 맞는 얘기고요. 3번 자전거와 교행 시 가속 페달을 밟아 신속하게 통과한다. 신속하게 틀린 키워드죠. 서행해야 되고요. 특히나 자전거랑 교행할 때는 요 아이와 간격을 충분히 떼어야 됩니다. 이거 바싹 붙어서 운전하다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자전거가 넘어졌거든요. 그럼 책임져야 돼요. 그걸 비접촉 사고라고 부르죠.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운전이 중요합니다. 보죠. 경음기를 계속 울려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주행한다. 경음기 계속 울리는 거 매너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전거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반드시 자전거 나타나면 충분한 간격을 두셔야 됩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서행하면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그리고 자전거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상황 보니까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전거를 탑승한 아이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딱 건너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대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보죠. 자전거가 차도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속하여 신속하게 통과한다. 틀린 단어가 나왔네요. 신속하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면 일시정지를 해줘야 되죠. 언제 자전거가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서 일시정지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한 후에 통과를 한다. 그래야겠죠. 이거 불안해서 통과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여 신속하게 통과한다. 틀린 단어가 두 개나 있어요. 급차로하고 신속 통과. 틀렸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면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그대로 통과한다. 물론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로 인정받기 때문에 충격을 해도 차대차 사고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합니까? 부딪혀도 어차피 차대차 사고인데 뭐 이러고 통과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고를 피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되고요. 정지를 해서 먼저 보내주고 그다음에 여유 있게 통과를 하는 게 답입니다. 틀렸어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개는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일시정지하고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한 후 통과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80번이요. 자전거 옆을 통과하고자 할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여기 시골길인 것 같고요. 뭐 중앙선 이런 건 따로 없는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길이고요. 거길 또 자전거가 바짝 붙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거기를 내 앞에 차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야, 좀 위험한 상황이네요. 보죠.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면서 통과한다. 경음기 틀렸죠.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그죠? 이거 맞는 얘기죠. 자전거는 진짜 무조건 먼저 보내줘야 되고요. 안전거리를 늘 확보하고 서행하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서행을 한다. 맞는 얘기죠.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좁혀 넓혀줘야 되죠. 빨리 아니면 천천히 서행해서 빠져나갑니다. 틀렸고요. 대형차가 오고 있을 경우에는 전조등으로 주의를 주며 통과를 한다. 대형차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보를 해야죠. 배려 운전하면서 통과를 해줘야 됩니다. 전조등 주의 준다고 해서 대형차가 서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그리고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의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서행을 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